주제문 몇 번으로 골랐어? 1번이랑 6번 중에? 아, 1번이랑 6번 사이에서. 4번. 그래서 4번이에요, 4번. 너무 명확하게 명령문으로 쓰여져 있죠. 우리 이미 여러 번 읽어본 질문일 테니까 주제문부터 한번 해석을 해볼게. 어보이드 PR합니다. 이 어보이드도 뭐 주관식에 나올 수도 있다니까. 대표적으로 이렇게 동명사 목적으로 받는 동사인 거 알죠? 어보이드는 뒤에 그 문법 규칙적으로 동명사만 나와야 하는 거. 어보이드 ing. PR합니다. 그 이행문의 투부정사랑 그 동명사 파트에도 정리가 돼 있다. 투부정사만 목적으로 받는 동사, 동명사만 목적으로 받는 동사. 그러니까 제안하지 말라는 거죠. Make suggestion. 제시하지 말아라. 제안하지 말아라. 그 employees. 직원이다. 직원. 직원들에게 그 개인적인 특성에 대해서. 근데 이게 어떤 개인적인 특성이냐면 그들이 바꿔야 하는 개인적인 특성에 대해서 제시하지 말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매니저 입장에서는 직원이 어머 마침 이거 지각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지각하고 있는데 그쵸? Instead. 3번 형광펜. 대신에. 이게 이제 문장이 지금은 한 문장으로 나와 있지만 내신에는 이렇게 두 개로 쪼개져서 출제될 수도 있거든. 그래서 이 부분이 문장 삽입으로 나올 수도 있어. 왜냐면 여기 세미콜론이니까 이걸 그냥 점으로만 바꾸면 되거든. 일단 끝까지 한번 해석해 볼게. 대신에 제시하라는 거죠. 제안하라는 거죠. 더 수용 가능한 방법으로 그 수행하는 것에 있어서. 여기에서는 그 일을 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겠죠. 직장에서. 여기서 대신에는 뭐 대신에를 얘기하는 걸까? 그쵸. 직원에게 개인적인 특성을 제안하는 대신에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면은 3번 형광펜으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면 될까? 이렇게. 이렇게 연결시키면 되겠죠. 그럼 문장 삽입으로 instead가 포함된 문장에 나와도 그쵸. 이 avoid making suggestion 뒤쪽으로 넣으면 되겠죠. 표시했어,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 그 단어 하나만 위에 적어줄게. 헷갈릴 부분. 동사 두 개를 적을 건데 하나는 emphasize, emphasize. 이거 본문에 나온 단어거든. emphasize. P-A-T-H-I. P-A-T-H-I. emphasize. 공감하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명사 형태를 조금 이따 쓸 건데 그 다음에 밑에는 얘랑 비슷한 단어인데 빨간 색깔 펜 사용해서 한번 써볼게. M까지는 파란색으로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emphasize. PH PHA S 된다. I부터는 파란색으로 써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이 부분이 다르다고 강조해주는 거거든. 이 부분 위에는 emphasize, 밑에는 emphasize. 밑에 뜻은 뭐냐 얘들아. emphasize는 강조하다. 혹시 밑에 있는 단어 있잖아. emphasize. 얘의 명사 형태 뭔지 알아? emphor? sis. 이거 본 적 있을까? emphasis. 강조. 그 다음에 공감이라는 명사. 이거 워드마스터에 나올 것 같아. emphor? empathy. 그쵸? PA. empathy? 얘 공감이라는 명사인 거. 밑에는 강조라는 명사. 본문상에 나오는 거는 2번? 스펠링 조심하고. 서연이 다 썼냐? 선택지 1번 문장. 매니저들은 frequently 빈번하게 try to는 뭐뭐 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psychologist 심리학자의 역할을 하려고 노력한답니다. 근데 도대체 왜 그러냐. 심리학자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는 사람이잖아. 조금 알아내려고 하는 거죠. 도대체 왜 직원들이 그렇게 행동을 하는지 특정한 방식으로. 공감을 하는 것은 직원들과 공감하는 거 있잖아. in order to 뭐뭐하기 위해서죠. 얘랑 같은 표현이 일단은 in order를 생략해도 되는 건 아니지.
뭐뭐하기 위해서라는 부사적 용법인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인 거거든. 그러니까 얘를 지워도 문법적으로는 맞는 거 알죠? 이게 중학교 때 배웠던 부분이잖아. 얘 말고 또 어떤 표현으로 써도 돼? So as to. So as to 부정사 형식으로 써도 되는 거. 전부 다 to 부정사는 명사적, 형용사적, 부사적으로 대표적으로 쓰이는데 그 세 번째인 부사적으로 쓰인다는 걸 확실하게 해주기 위해서 in order를 붙였다고 생각하면 되고, 직원들과 공감을 하는 것은 도대체 왜? 이해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 그들의 관점을 매우 도움이 될 수가 있다고 하네. 근데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닌가 봐. 하지만 다룰 때 있잖아, 문제 영역을 다룰 때 특히나 역시나 다시 한번 명령문이 반복되고 있네. 기억하랍니다. 뭐를 기억하냐면 그것은 일단은 상관접속사 두 개가 나오죠. 나데이, 법비죠. 그것은 여기서 지금 명백하게 가주어가 아니잖아. 그것은 사람이 아니다. 나쁜 것은. 하지만 뭐다? 보여지는 그 직업에서 보여지는 행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상대방, 내가 매니저인데 자꾸 다른 사람이 지각하는 거지? 그럼 그 사람이 어때? 싫어지겠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적어내?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야. 뭐가 나쁜 거야? 그 행동이 나쁜 거야 라고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도대체 it은 뭘까? 그쵸? problem area죠. problem area. 그 문제 영역? 문제 영역이 나쁘다는 거죠. 5번 문장 연결어에는 전부 다 1번 형광펜. 연결어 문제가 나올 수도 있죠. 내신에 however이랑 for example이 빈칸으로 나온 후에 선택지에, 혹은 순서별 문장 삽입의 힌트가 되기도 하고 글 흐름이 엄청 중요하니까. instead of 그 집중하는 대신에 그 사람의 unreliability 신뢰할 수 없음에 그 집중을 하는 대신에 자꾸 지각하니까 젠장. 매니저는 집중을 해야 한답니다. 사실에. 근데 어떤 사실이냐면 그 직원이 현재 완료 시제죠.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늦고 있다는 거죠. 얜 전명? 직장에. work는 직장이란 뜻이 있다. 7번이나 2번 이거 좀 많이 하셨네요. 그쵸? 일주일에 거의 1.5번 꼴로 하셨네. 그쵸? 이런 사실에 집중을 해야 한답니다. 6번 문장. 계속해서 이문형의 뒤쪽에도 나오더라고. 그쵸? if for to 가주어 진주어. 그 다음에 for은 의미상의 주어죠. 아, 참 어렵다. 직원이 바뀌는 게 그들이 누구인지가 그들의 정체성 자체를 바꾸는 게 참 힘들다는 거죠. 너 나쁜 사람이야. 너 지각했어. 나 나쁜 사람이야. 이러면은 도대체 직원이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야? 뒤쪽으로 하라는 거죠. 보통은 훨씬 더 쉽다. 그들이 행동하는 방식을 바꾸는 게. 그 행동을 지적하라는 거죠. 행동. 그쵸? 그 사람이 사람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 선택지의 답은 몇 번이에요? 그쵸? 문제를 보이는 직원에게 인격적 특성보다는 행동 방식에 대해서 제안을 하라. 그쵸? 잘못된 그 행동을 구체적으로 이제 알려주면 되겠고. 아, 이거 너무 많이 했던 질문이죠? 몇 번, 주제문 몇 번으로 골랐냐? 8번 골라왔어? 그래, 전 7번 골라왔는데. 7, 그래? 그럼 우리 7, 8번 둘 다 칠까? 7번은 좀 함축적이죠? 8번은 길게 구체적으로 쓴 거고. 둘 다 주제문으로 괜찮고. 우리 답 몇 번이냐? 이거죠. 이거를 밑에다가 쓰자. 여기다가. 쓰세요. 아, 진보적인 사고를 한다는 게 인식하고 있는 거구나. 다양성의 숲의 안정성으로 이어질 거라는 걸. 서연이 잘 안 보이냐, 이거? 네. 너 그럼 와서, 현재 거기 자리 좀. 응. 너 그럼 앞에 와서 앉아, 뒤에 앉지 말고. 어? 우준 잘 보이냐? 안 보이면 너 일로 빨리 자리 옮기세요. 넌 거기 앉고. 우준. 너 여기 오면 보여?
주제가 뭐야? 아니 렌즈를 끼는데 글씨가 작나? 그 다음에 그 곰팡이류 균류 있잖아. 얘는 그 형태가 바뀌어서 복수 형태를 뜻하는 친구잖아. 단수는 펑거스거든. 펑거스. 그다음에 복수 형태가 펀자이야. 펀자이. 펀자이. 고3 때도 아주 가끔 나오거든. 이 펀자이라는 펀지가 뭐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펀자이는 균류나 곰팡이류의 복수 형태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하튼 또 주요 문장을 외울 테니까 첫 번째 줄에 보면은 I suspect라고 나는 생각한다, 짐작한다, 뭐라고 짐작을 하냐면 역시나 술치 여기서 이렇게 잘 맞추면 되잖아. 펀자이들이 복수 그 균류들이 약간 더 진보적인 사고를 한다고 나는 짐작을 한답니다. 그들의 커다란 파트너보다 역시나 대열로 받았죠. 복수이기 때문에 펀자이가 그 나무들 사이에서 이치 플러스 단수 명상과 알죠? 얘는 그 원래 스펠링이 단수로 끝난다? 이렇게 써줄게. 단수주어. 그러니까 파이치에 또 S 붙었죠? 나무들 중에서도 각 종은 다른 종과 싸운답니다. 아, 나무들은 서로 좀 싸우는 경향이 있구나. 다른 종과는.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 다른 종과는 싸우네. 종류가 다르면. 한번 가정해보자. 뭐라고 가정해보냐면 비치스, 너드밤나무가 원래 원산이 센트럴 유럽이거든? 중앙 유럽이거든? 근데 얘네가 되게 우세하게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10그루 중에 한 8그루가 지금 중앙 유럽에서 너드밤나무인 거죠. 대부분의 숲에서 거기에 있는. 여기서 저번에 거기는 어디였냐? 그쵸, 중앙 유럽이었죠. 중앙 유럽. 거기는 중앙 유럽이었죠. 3번 형광펜으로 두 개 일단은 체크해 볼게. 디스. 그 다음에 6번 문장에 그러한 경우에 인데케이스. 얘는 순서배열 ABC 문장삽입의 커다란 힌트가 되겠죠. 이것이 진짜로 이점일까? 중앙 유럽에 너드밤나무가 우세한 게 도대체 이점일까? 라고 이제 글쓴이가 물어보고 있죠. 아니니까 이렇게 물어보겠죠. 5번 문장에서 보이는 중요한 문법 포인트 보여? 그쵸. 가정법 뭐가 쓰였냐? 과거죠. 그럼 일단 쓸게.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의 반대를 이용해서 이제 예시를 보여주는 거거든. 예시. 어제도 그 고3 수업 때 가정법 과거 완료를 이용해서 예시가 나왔었거든. 그러니까 고3 때까지 계속해서 따라다니니까 꼭 이 형태를 외워라. 이행문에 정리가 돼 있죠. 원래 우리 이행문에는 기본 형태가 if 부사절부터 나오잖아. 근데 if 부사절은 언제든지 위치가 어디서 어디나 갈 수 있으니까는 일단 if 여기 나왔죠? if 나온 다음에 과거동사 써야 되잖아. 그래서 came along. 심지어는 이 수식해주는 것도 과거죠. infected. 그 다음에 이 and를 사이로 이렇게 두 개가 병렬되는 거죠. killed랑 infected. if 주어 과거동사 그 다음에 우주쿠만 쓴 다음에 동사 원형 쓰면 되니까 would f는 앞으로 간 거죠. 아, 도대체 이게 실제로 이점일까? 그럼 이것은 일단은 5번 문장 해석해 볼게. 어떤 일이 발생을 할까? 만약에 새로운 패소전, 병원균이라는 게 나타난다면 대세선 행사는 뭐냐? 근데 감염시키는 거죠. 대부분의 너드밤나무를. 병원균. 그쵸? 병원균인 거? 이 대세선 행사. 얘를 대체 너네는 뭘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 만약에 해석을 안 하고 구조만 보는 친구라고 하면 내신에서 대체 뭘로 바꿀 수 있을까? 일단 위치로 바꾸면 맞냐? 당연히 맞죠. 그럼 뭘로 바꾸면 조금 헷갈릴 것 같아? 와서로 바꾸면 헷갈릴 것 같지 않아? 명사절이고 뒤에 불완전하니까. 해석을 안 하고 구조만 보면 헷갈릴 수 있을 것 같거든. 대체랑 와 둘 중에 하나 고르시오 이런 문제 출제되는 거 알죠? 이렇게 닫을게요. 어떤 일이 발생할까? 만약에 새로운 병원균이라는 게 나타난다면? 근데 이 병원균이라는 게 감염시킨 거죠. 대부분의 너드밤나무를 그 다음에 그것들을 죽인다면 대부분 명백하게 너드밤나무고. 그럼 도대체 디스는 뭘까? 이것이 이롭냐는 도대체 어디로 3번 형광펜 묶으면 디스가 될까?
그쵸, 3번의 대절이죠. 대는 생략이 돼 있지만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 어숨 뒤에는 목적격 접속사 대시 생략돼 있죠. 어숨의 긴 명사죠. 이행문에 다 그 정리가 돼 있는 부분이고 6번에서도 계속해서 가정법이 쓰이고 있거든. 우리 그 부분에 일단 먼저 다 2번 연관펜 칠게. 조동사 못 쓰였냐? would be, would be. 그 다음에 역시나 부사절 나올 수밖에 있지. if were, if were. 그 다음에 밑에 줄도 보면 대, would continue to. 그러한 경우에 이거 구조가 조금 어렵거든? 헷갈릴 수도 있는데 문법적으로는 출제돼. 혹시 몰라. 빨간색으로 한번 해보자. 이게 이시 가주어요. 그 다음에 if가 진주어요.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의미상으로 그렇거든. 의미상으로. 그래서 빨간색 네모가로는 일단은 해석을 해보면서 한번 닫아볼게. 더 이롭지 않을까? 그냥 그것이라고 해석 안 하고 더 이롭지 않을까? 뭐가 더 이롭지 않냐면 그러니까 if 부사절 아래는 글쓴이가 생각하기엔 더 좋은 경우겠죠. 특정 많은 다른 종들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 주변에 예를 들면은 다른 종들이 뭐가 있냐면 떡갈나무, 단풍나무, 포레스트, 전나무래. 전나무 이런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 너도 밤나무만 있는 것보다. 여기서 근데 이게 계속해서 뭐 하겠냐 자라서 프로바이드 제공하겠죠 그늘을. 근데 이 그늘이라는 게 어때? 필요로 되는 그늘이잖아. 새로운 세대의 젊은 너도 밤나무에. 근데 뭐 하기 위해서? 싹을 틔우고 자라나기 위해서. 이렇게 동그란 거로 묶을게. 네모가로 여기서 이렇게 묶을게. 되냐? 그 다음에 또 문법 약한 친구들은 이 그늘이라는 건 필요로 되는 거니까 과거분사로 쓰여야 되는 거. 대세 선행사는 뭐였냐 저번에? 계속해서 자라서 그 그늘을 제공하는 대세 선행사. 그치, other species로 볼게요. other species. 이 친구. 너도범나무만 있으면 병원균이 너도범나무를 다 죽여버릴 수 있으니까. 근데 다른 나무들도 있으면은 살아나서 너도범나무의 이제 새끼들을 돌봐줄 수 있다는 거죠. 그늘을 만들어서. 다양성이라는 게 세큐리티, 안정성이라는 걸 제공할 수 있답니다. 오래된, 가장 오래된 숲에 있어서. 그러니까 오래될 수 있는 이유가 다양성 때문이라는 거겠죠. 8번. 왜냐하면 펀자이, 그 균들이 또한 매우 디펜던트, 의존적이거든. 안정적인 그 환경에. 그러니까 안정적이어야지 잘 자란다는 거거든 병원균이. 그들이 그러니까는 서로 뒷받침해주는 거죠. 다른 종의 땅 밑에서. 그리고 보호해주는 거죠. 그들이 완전히 붕괴되는 것으로부터 확실히 하기 위해서 한 종류의 나무가 가까스로 우세하지 않도록. 결국엔 전부 다 골고루 잘 자라도록 균들이 지하에서 도와준다는 거거든. 되냐? 여기서 대인은 누굴까? 그쵸? 펀자이죠, 펀자이. 프로텍트 댐에서 밑에 줄에, 바로 밑에 줄에서 프로텍트 댐에서 댐은? 그쵸, other species. other 뒤에는 복수명사 나오는 거 알죠? other 뒤에는 복수명사 나온다, other species. 그래서 이게 지금 복수 형태다? species는 단수랑 복수 형태가 똑같이 생겼다? 단수일 때는 어만 붙이면 돼. 어 스피시즈로. 복수면은 그냥 S 그대로 쓰면 되고. 인데 케이스 안 했어요. 그러한 경우에 더 이롭지 않을까? 그러한 경우는 어떠한 경우일까? 그쵸. 결국에는 그쵸. 이후절이죠. 부사절 여기. 그쵸. 새 병균이 생겨서 너도밤나무, 대부분의 너도밤나무를 감염시키고 그것들이 죽인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여러 가지 나무가 있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다. 그 다음 22번
여기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은 4번 문장의 이 친구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구조 파악은 이렇게 하면 되고 더 라스트 띵은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은 가장 피해야 할 것. 그러니까 가장 마지막에 있잖아. 그러니까 가장 피해야 할 것, 가장 하기 싫은 것 이런 뜻이 되거든. 여기서 그냥 가장 피해야 할 것이라고 해석하면 돼. 가장 피해야 할 것. 피한다는 게 가장 하기 싫다는 거니까. 이거 결국에는 fantasizing, 판타지에 대한 내용이잖아. 1번이랑 2번 같은 경우에는 도움이 되는 경우냐 안 되는 경우냐. 되는 경우죠. 그럼 1번이랑 2번을 묶을게. 언제 도움이 된대? 상상이. 그쵸. 긴장을 완화하는 경우잖아. 결국엔 이완이 필요한 경우. 상상이 도움이 된다는 거죠. 상상이 도움. 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상이 도움이 된다. 내가 너무 긴장한 거죠. 근데 내가 조금 편해지고 싶다 하면은 상상이 도움이 되는데 3번부터는 이제 but이라는 연결어를 사용해서 상상이 도움이 안 되는 경우는 언제야 얘들아? 그쵸. 소망, 목표 실현 경우잖아. 내가 뭔가 구체적으로 그걸 진짜로 만들어야 돼. 그럼 목표 실현 경우에는 상상과 이완이 도움이 안 되죠. 결국에 상상하면 이완되게 되니까 상상 그 다음에 이완되는 게 도움이 X. 그쵸? 도움이 되지 않는다. 주제문은 몇 번으로 골랐어? 6번? 6번 골랐냐? 나도 6번 골랐거든. 다른 거 고른 사람. 6번이 제일 나은 것 같아? 6번. 여기서도 아까 그 emphasize랑 emphasize 그거 하나. 얘들아, 첫 번째 이거 어떻게 읽어? 이거 테스트 왼쪽에 있는 단어 physiological이잖아. 얘 뭐 어떤 단어랑 비슷한 것 같아? psychological이랑 비슷하죠. 이거 헷갈리지 말라고 위에 써줄게. physiological. 얘 형용, 지금 쓰는 거 형용사죠. physiological. 이게 본문상에 나온 단어. 주관식은 아직 모르는 거지. 방학이지. 그러게. physiological. 생물학. 생리학적인. 뭔 소리죠? 생리학적인. 생물학은 바이올로지컬이죠. 사이코로지컬. 사이코로지컬. 앞부분이 다르거든. 이 부분이 사이코. 그 레드벨벳 노래 너네 세대 때 아니냐? 사이코. PSY. 사이코로지컬. 얘는 심리학적인. 정신의. 둘 다 너무 자주 나오는 단어죠. physiological 얘는 신체와 관련된 거예요. 결국엔 psycho는 그 내면 정신과 관련된 거고 형태가 없는 거죠. psychological, physiological. 이때 가져와 진주. remarkable. 좀 눈에 띈다. 주목할 만하다. 주목할 만한 눈에 띄는. 긍정적인 그 상상이라는 것이 준사역 동사죠. 준사역 동사니까 목적어 나온 다음에 목적격 보어 나왔고 릴렉스에 릴렉스 왼쪽에 뭐 붙여도 돼? 투 붙여도 되는 거. 긍정적인 상상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완하도록 돕는다는 거는 좀 주목할 만한데. 근데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이완되는지 알아? 그러한 정도로. 어느 정도냐면은 심지어 그것이 보이는 거죠. 어디에서? physiological. 그 생리학적 테스트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이완됐는지 확인하잖아. 그럼 진짜로 그게 테스트에 표시가 날 정도인가 봐. 대신 여기에서 쓰임이 뭘까? 동격으로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동격으로 봐도 되는데
동격으로 보기 힘들 것 같은데. 관계 부사로 봅시다. 우리 관계 부사. 관계 부사로 보자. 구조적으로는 상관없어. 동격으로 보든 관계 부사로 보든 상관없다. 왜냐면 뒤에 문장이 완전하니까. 근데 여하튼 얘를 뭘로 바꾸면 안 될까? 문법적으로. 왓은 막 명백하게 틀 너무 쉬울 것 같아. 왜냐면 선행사가 없는 게 규칙이니까. 위치 괜찮아요? 그죠? 위치? 위치로 바꾸면 안 되는 거? 뒤에 문장이 완전한 거다. 완전한 거. 2번 문장. 만약에 너가 언와인드, 좀 긴장을 풀고 싶잖아? 그럼 너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집에 가서 take some deep breath, 깊은 숨을 들이마셔라. 즉 심호흡을 해라. 두 번째는 마사지, 메시지가 아니라 마사지다. 마사지를 받거나 또는 그 산책을 가면 된답니다. 하지만 너는 또한 단순히 뭐 할 수도 있대? 이번엔 try ing죠. 시도해볼 수 있답니다. 너의 눈을 감는 것을. 지금 이 end 사이로 ing 두 개가 병렬되고 있네. 난 이렇게 표시할게. ing, ing. 뭐를 시도해볼 수 있냐면은 너의 눈을 감는 것을 시도해볼 수 있다. 그 다음에 fantasizing. 그 공상하는 것을 시도해볼 수 있다는 거죠. 미래의 결과에 대해서 너가 그 즐기기를 원하는, 누리기를 원하는. 되냐? 그러니까 벗은 얘 지금 반전이 아니라 뭘까? 뭐 어떤 부분이 조금 대조되는 것 같아? 앞에서는 행동을 해야 되는 거잖아. 행동을 함으로써 이완을 해야 되는 거거든. 근데 뒤쪽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도 이완할 수 있다고 지금 설명하는 거야. 3번 벗. 하지만 이번에는 내용이 반전돼서 What about? 어떨까? 구조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명사절로 볼게. 전체서 about이니까. 너의 objective, 목표라는 게 너의 그 바람이라는 걸 현실로 만드는 거면 이제 어떻게 될까? 너가 되고 싶은 마지막 것이, 직역하면, 근데 의역하면 너가 가장 피해야 할 것이 바로 이완되는 것일 거랍니다. 너가 만약에 대학에 가고 싶어. 너의 위시가 대학 가는 거야? 그럼 너는 에너지를 받을 필요가 있는 거죠. 충분히. 지금 몇 개가 병렬되냐? 투부정사에 걸리는 게 총 4개. 첫 번째는 to get over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lose. 그 다음 find. 그쵸? study. 이렇게. 너는 충분히 에너지를 받고 싶을 것이랍니다. 어떻게 얘기해서? 카우치 일단은 그 쇼파에서 일어나야죠. 그 다음에 도우즈 파운즈. 그 읽고 있는 사람의 그 몸무게를 그 다음에 빼는 거죠. 하고 싶은 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일 수 있냐면은 그 일자리를 찾는 것일 수도 있고, 혹은 또 쇼파에서 일어나서 그 시험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그리고 너는 동기부여되길 원하겠지. 충분히 뭐 할 정도로? 전념한 것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심지어는 언제? inevitable 뜻이 뭐냐? 피할 수 없는 장애물이나 어려움이라는 게 발생을 했을 때에도. 되냐? 6번 문장의 주어는 principle. 동사는 doesn't. 이렇게 묶이는 거죠. 이렇게 의미상. 그것을 꿈꿔라, 그것을 바래라, 그것을 해라 라는 것은 도대체 왜 사실이 아닐까? 무슨 뜻인지 알겠어? 왜 그래? 꿈꾸면 어떻게 돼? 에너지를 뺏기기 때문에 이게 잘못됐다는 거야. dream, 망상하는 게, fantasize 하는 게. 그쵸?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거야. 위에 글을 이해를 했다면. 그러니까 너는 이제는 왠지 알겠지? dream it, wish it, do it이 왜 사실이 아닌지. in, ing. 뭐뭐 할 때 뭐뭐 하는데. 그것을 꿈꿀 때 너는 undercut, 뭐 하게 돼? 그쵸? 에너지를 약화시키게 되는 거죠. 너가 필요한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dream it 하는 순간 에너지가 없어지니까 do it 할 수 없다는 거죠. 지금 되냐? 너는 너 자신을 두게 되는 거야. 일시적인 상태, 완전한 행복과 고요의 상태에 두게 되는 거죠. 즉 이렇게 할게. 이렇게 할게. 나 그래야지 될 것 같은데. 젠장? 이게 아니었네요. 쏘리. 이렇게 보는 게 낫겠다. 이렇게 엔드로. 엔드로 이렇게 명사 4개 병렬되는 걸로 하자. 전체가 뒤쪽으로. 행복과 고요와 인액티비티, 비활동의
그런 일시적인 상태에 너 자신을 두는 것이다. 되나요? 단어 하나만 찍게 어휘로 출제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거거든요. 언더컷. 꿈꾸면 뭔가 되게 우리는 항상 좋다고 생각하잖아. 근데 에너지를 약화시킨다고 하니까 언더컷. 동의어도 하나 써줄게. 위쪽에 위큰. 위큰. 위에다가 EM 붙인 거. 약화시킬 수 있다. 그 다음 23번 선택지의 답은 낙관적인 상상을 소망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동력을 약화시킨다는 거죠. 그렇죠? 너무 과도하게 긍정적일 경우에는 그렇죠. 주제문 몇 번으로 올라오셨어요? 3번? 또? 다 3번 골랐어? 일단 이거 너네가 그 클리닉 양식에서 잘 정리했기 때문에 내용부터 한번 정리해볼게. 3번 문장에서는 이거 장점이 열거되고 있잖아. 일단 2번 영광편 한번 들어볼래? 여기에서 계속 4번 문장부터 6번까지 계속 이시라고 지칭하고 있는 게 동일하잖아. 이 이시라고 지칭하고 있는 게 전부 다 뭐냐? 3번 문장에? 그치, 아웃소싱인 거, 아웃소싱.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요리를 아웃소싱, 외부로 위탁한 것에 대한 장점에 대해서 전부 다 열거하는 내용이거든. 3번 문장에서는 결국에 누구한테 자유를 주었다고 하냐? 여성? 써볼게. 여성의 사회생활 기회. 여성에게 사회생활 기회를 제공했다고 하는 게 바로 3번 문장이고, 그 다음에 막 밥 때문에 그러잖아. 네가 밥해라, 내가 밥해라 막 그럴 텐데, 뭐 자식들한테도 밥 차려 먹었냐 이러면서 싸울 일 있을 텐데, 4번 문장에서는 그런 가정 갈등이 감소했다고 하죠. 가정의 갈등이 감소했다. 가정 갈등 감소. 가정의 갈등은 감소하고 집에서 요리할 일이 없어. 시원이 잘 보이냐? 시간의 여유는 어때? 증가했죠, 증가. 시간적 여유는 증가. 심지어는 개인적으로 그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이런 일 말고도 심지어 6번에서는 어때? 우리가 실제로 먹는 음식이 어떻게 됐어? 다양해졌죠. 식단의 다양화. 그쵸? 요즘 뭐 마켓컬리 같은 데에서 막 엄청 무슨 인도컬이나 뭐 이런 엄청 탕수육 이런 것도 그냥 굽기만 하면 되니까 데우고. 식단이 다양화됐다는 거. 1번 문장 이렇게 세모가로로 묶을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다음에 입댓 가주어. 그 다음에 stand to reason 하면은 다양하다, 당연하다, 당연하다, 합리적이다, 당연하다, 합리적이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첫 번째 줄에서 원급 비교 나오죠. as. 첫 번째 as는 이 주관식이 출제된다고 하니까는 조금 구체적으로 문법을 설명하게 되는데, 첫 번째 as는 해석 안 하고 두 번째 as만 뭐라고 해석하면 돼? 뭐뭐? 만큼이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 만약에 그 요리라는 게, 이거 이해를 전체적으로 잘 한번 해봐야 되거든. 그 요리가 중요하잖아. central, 중심에 있는 거니까 중요한 거잖아. 중요하다면 인간의 아이덴티티, 정체성, 그쵸? 그 다음에 바이올로지, 생물학, 그러니까 생명 작용이라고 해석하는 게 좀 더 자연스러울 것 같거든. 이건 고3 때 더 많이 나오는 뜻이거든. 생명 작용, 바이올로지가 우리가 살아가는 작용을 얘기하는 거다. 졸려요? 졸려? 나도 졸려 사실. 지금 반수면 상태야. 인간의 정체성과 그 생명작용과 그렇게 문화에 중요하다, 그 요리라는 게. 근데 중요하다면 뭐만큼 중요해? 근데 바이올로지컬 앤트로폴로지스트,
생물 인류학자 리차드 이 사람이 제시한 만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 유추해보건대. 음식이 이러한 세 가지 것들에 중요하다고 제시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여튼 유명한 사람이겠죠. 이렇게 명망 있는 사람이 요리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고, 그쵸? 그렇게 제시한 만큼 요리가 중요하다면 그럼 당연한 거 아니야? 뭐가 당연해? 요리를 안 하잖아 요즘. 쿠킹. 그 요리의 쇠퇴라는 게 우리 시대에 있어서 이게 심각한 컨시퀀시스, 그 결과 영향력을 갖는 게 당연한 게 아니냐, 현대 삶에 있어서. 그리고 그것은 그렇답니다. 이것도 it has 뒤에 뭐가 생략된 거냐? it has? 그쵸, had. 그쵸, had. serious consequences. 여기까지만 전 쓸게요. 스펠링 틀렸어. serious consequences죠. it은 뭘까? 그것은 진짜로 심각한 영향력을 갖는다. 무엇이 심각한 영향력을 갖는다는 걸까? it이 지칭하는 거. 디클라인이죠, 디클라인. 그래서 디클라인, 디클라인. 된장? 나 왜 헤즈, 헤드가 맞죠? 네. 맞잖아, 그치? 맞아, 된장. 그쵸, 헤즈, 헤드 맞죠?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것 같네요. 그것들이 모두 나쁠까? 전혀 그렇지 않아. 대인은 뭘까요? 그쵸? consequences. consequences. 그 심각한 영향력이라는 게 전부 다 나쁘지 않다고 얘기해주네. 도대체 어떤 좋은 일들이 있는지 보도록 합시다. 그 아웃소싱, 외부로 위탁하는 거 있잖아. 많은 그 일들을, 그 요리하는 것에 대한, 어디로 위탁했냐면 코퍼레이션, 그 회사들로 위탁한 거거든. 이것도 외워야지 장문이 가능할 텐데. relieve a of b. relieve a of b 위에 써줄게. 뜻은 A에게서 B를 덜어주다. 에이에게 덜어주다 B를. 똑같아. 덜어주다 완화하다. A에게서 B를 덜어주다. 많은 요리하는 일을 아웃소싱한 거 있잖아. 코퍼레이션스, 그 기업에, 회사에. 이게 여성에게 뭐를 덜어줬냐? 전통적으로 그들의 익스클루시브, 독점적인, 독점적인이라고 해석하는 게 너네 이해하기 쉬울 거야. 독점적인 책임이었던 것을 덜어준 거죠. 가족에게 먹이를, 그 식사를 대접하는 것에 대한. 원래 피드가 먹이를 먹이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분사구문 it for to죠. 얘는 이번에는 가목적으로 쓰였죠. 그 다음에 목적격 보호. 더 쉽게 만들면서 그들이 일하는 것을 집 밖에서. 이 end 사이로 병렬되는 거는 have랑 뭐냐, 그쵸, work. 그 다음에 커리어, 직장을 갖는 것을 더 쉽게 만들면서. 댐은 여기에서 명백하게 women이겠죠. women, women. easier for them에서 them은 women.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점은 뭐냐면 그것이 headed of 뭐했대? 막았답니다. 많은 가정의 갈등이라는 것을. 근데 이 가정의 갈등이라는 게 뒤에 봤더니 어떤 문장의 구성 성분이 빠져있냐. 대신 무엇으로 쓰인 걸까? 그쵸, 목적격 관계대명사죠. 그러니까 위치로 바꿔도 되는 거. 목적격 관계대명사.
목적어 어디 빠져 있게? 그쵸, 스파크 뒤쪽에. 그 요리를 외부에 위탁한 것이 많은 그 가정의 갈등을 막아냈답니다. 근데 이 갈등이라는 게 그러한 커다란 변화라는 게 그 성별 역할과 가족의 역학에서 그러한 커다란 변화라는 게 be bound to 뭐뭐할 수밖에 없다. 촉발할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 그 문맥상 그러한 커다란 변화가 뭔지 알겠어? Such a rise is shift. 응? 아니고요? 찍지 말고 생각해요. 아웃소싱 하면 오히려 좋은 거 아니야? 성별의 역할과 가족의 역학에 있어. 뭐가 촉발할 것 같아, 갈등을? 아웃소싱을 해서? 그쵸, 여성이? 그쵸, 구체적으로. 그럼 어디로 연결시키면 될까, 이거는? 그쵸, to work랑? 여기까지, 그쵸? 여기죠? 그렇게 커다란 변화? 여자가 일을 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때? 남자들이 되게 뭔 일이야, 집에서 밥을 해야지 할 것 같은데 요리가 아웃소싱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갈등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은 요리를 아웃소싱하게 된 것이 다른 압력도 되게 덜어냈답니다. 그 가정에서. 근데 구체적으로 뭐가 있는지 알아? including such as like 더 긴 근무일 이런 압박들도 완화했을 거 아니야. 더 길게 근무해도 밥 밖에서 사 먹으면 되니까. 그다음에 너네 저 오버 스케줄도 과도한 스케줄에 일정의 아이들, 그쵸? 학원 같은 데 다녀도 이제 밖에서 밥 먹으면 되고, 그쵸? 이 엔드 사이로 병렬되는 건 뭘까? 오른쪽에 있는 세이프트랑, 그쵸? 릴리프트. 아이고, 2번. 이렇게 PP가 병렬되는 거? 헷갈리는 사람 있을까봐 써줄게. 헷갈리지 않으면 안 써도 된다. 그 다음에 얘기도 우리에게 시간을 아껴주었답니다. 근데 이 시간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는 투자할 수 있거든. 다른 펄슛, 그런 원하는 미래. 원래는 기본적인 뜻이 추구라는 뜻인데 including에서 연 거 여기서 닫으면 되죠. 여기서 나 닫았다 이렇게 되냐? 대또 얘 뭔지 알지? 대 얘 뭐야? 쓰임이. 그쵸, 목적격인 거 알죠? 어디에 목적 없어? 그쵸, 인베스트 뒤쪽에 없는 거. 아, 인베스트도 타동사구나. 뒤에 목적어가 바로 와야 되는구나. 또 요리를 아웃소싱한 것이 또한 허용했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얼라우류 동사죠. 우리가 다양화하도록 우리의 식단을 그냥도 아니야. Substantially, 상당히. 계속해서 나오죠. Eat for two. 오, 2가 여기 있는데? 조심해라. 감옥적어죠, 감옥적어. 가능하게 만들었답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알아? 나 같은 어떤 요리 스킬도 갖고 있지 않거나 거의 돈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모아도록 즐기도록 전 완전히 다른 퀴즌 요리를, 그쵸? 대피기만 하면 되니까. 얘는 단수주어 처리하면 된다. 어리지칭하는 게 단수면 사물이면은 단수 취급해, 사람이면 복수 취급하고. 근데 필요로 되는 모든 것이라는 게 여기서 사람은 아니니까 단수주어로 취급해서 마이크로웨이브, 그냥 전자레인지만 있으면 된다. 되냐? 돼요? 우리 모의고사 나 오늘 풀고 싶거든?